fx 자체 함수값은 항상 양수인데 정의역 자체는 제한이 없으니까 0을 대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xy에다가 0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라서 한개 약분됩니다. 요거 약분하고 나서 3 넘기게 되면 f0이 3분의 1인 걸 알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f 프라임 0을 한번 찾아봅시다. f 프라임의 0은 리미트 f0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고 아직은 아 여기 2라고 돼 있네요. 2다. 그 다음에 넓은 데로 갑시다. f'x가 뭘까? f'x는 정의로 볼때 리미트의 h에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의 fx의 요가 되는데 얘를 요 조건으로 풀어서 써보면 3의 fx랑 fh랑 마이너스 fx랑 이렇게 표현이 되지 얘가 없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묶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fx를 앞으로 묶어내서 보면 얘가 h의 3의 fh의 마이너스 1인데 적고 보니까 요 형태 만들 거면 3도 이걸 밖으로 빼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3을 밖으로 빼내면 3fx 여기는 h 변수가 없으니까 리미트 밖으로 나간다 치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 h의 fh의 빼기 3분의 1이 되니까 요 부분이 여기에서 구해놓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6fx가 되고 f'x는 항상 6의 fx가 된다. 그러면 fx 넘겨보면 양수니까 넘겨도 상관없죠. f'x는 6인데 숫자가 뭘 들어가든 간에 항상 6이기 때문에 2022든 1이든 100이든 간에 무조건 답은 6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